헤어갓이 다음으로 준비한 헤어스타일은 바로 내추럴 웨프. 뭔가 분위기를 잡고 싶을 때, 그윽하고 우아한 매력을 뽐내고 싶을 때, 내추럴 웨프는 꼭 맞는 헤어스타일이 될 것입니다. 바로 이것만 있다면 말입니다. 블루 왁스. 헤어갓이 먼저 드라이기를 집어듭니다. 머리를 약간 촉촉한 기운이 남아있을 정도까지 말립니다. 드라이가 끝나자 우리의 무기인 블루왁스의 뚜껑을 엽니다. 기존 왁스와는 달리 투명한 젤 타입이군요. 오일프리. 아, 100% 오일프리 제품이군요. 기름기가 없어 끈적임은 덜하고 반짝이는 윤기는 더할 수 있습니다. 이 왁스는 손가락 두 개 정도로 듬뿍 덜어 사용해야 합니다. 뒷머리, 옆머리, 윗머리 순으로 모발 뿌리부터 바른 후 손에 남은 왁스를 앞머리에 발라줍니다. 이러한 왁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가락. 볼륨을 살려가며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, 옆머리는 진짜 미남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붙여주는 것이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. 쓱싹 쓱싹, 역시 헤어가트. 우아해지려면 기억해야겠군요. 블루 왁스.